안녕하세요, 여러분. LA 이나 강원도 아줌마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너무너무 오랜만이죠? 저희가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조금 바빴어요. 요번에 샌디에고에서 럭키 농장하는 농장 언니 부부랑 그리고 페어뱅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임 박사님 부부랑 저희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잔님, 헤더님 집으로 여행을 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잔님 배를 타고 낚시 출조를 나간 거예요. 미리 우리가 간다고 알려드렸더니 잔님이 이렇게 우리가 오면 바로 그 생새우를 잡아서 먹을 수 있게 새우팥을 미리 들여놨더라고요. 아, 고마워라 잔님, 해도님. 아, 저희가 작년에도 복자랑 같이 갔을 때 이렇게 미리 새우팥을 들여놔서 잡자마자 금방 잡은 그 팔딱팔딱 뛰는 그 새우 맛을 봤거든요. 그 올해도 농장 언니도 그렇고 은선이도 그렇고 다들 그 새우 맛이 너무 궁금하다고 저희랑 같이 가자고 막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잔님한테 조인을 하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공항에서 픽업하는 거서부터 그리고 도착하면 밤 새벽 1시쯤 되거든요. 아니 근데 글쎄 친수성찬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고 그 다음날 이제 페어뱅크에서 은선씨 그 임 박사님 부부가 같이 합류하기 위해서 오기로 했었거든요. 페어뱅크에서 알래스카까지는 차로 8시간, 9시간 좀 쉬면서 오면 9시간 정도 걸리는데 벌써 새벽에 출발을 해서 한 오후 1시, 2시쯤 되니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아주 진수성찬을 또 먹었죠. 6월달에 잡으면 최고 맛있는 그 레드살몬, 그 레드살몬도 킵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드살몬 맛도 보고 그리고 혹돔고래라고 고래고기도 맛을 봤답니다. 다들 처음 맛보는 고기라서 너무너무 맛있다고 황홀해했어요. 아 진짜 잔님, 해더님 진짜 고마워요. 너무너무 귀한 맛을 보여주셔서 갈 때마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 진짜 고마워서 정말 어쩔 줄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소쿠리에 잡은 것처럼 그 미리 새우팥을 넣어 놓은 곳에 이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와 정말 작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많이 못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첫 새우팥에서 이렇게 많이 잡아서 농장 언니 좀 보세요. 좋아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크다. 와 대박. 와 엄청 커 엄청 커 엄청 커. 와 신났어 우리 언니. 내가 신났어. 잡았어 이거 내가 잡았어. 오, 우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렇게 커 이렇게 커. 와 완전 우리 대박 쳤어요. 대박 생새우 대박입니다. 와 따봉 대박이에요. 여기 봐 우리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가까이 가까이 더 붙어 더 붙어 더 붙어. 박사님 들어가 박사님 들어가.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대박이다. 새우 우와 생새우예요 생새우. 와 다들 이렇게 좋아했어요. 아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알래스카에서 새우 잡이를 할 때는요 그 낚시용품 파는 곳에 가면 새우팥을 팔거든요. 근데 그 새우팥 안에 먹이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황색 먹이통에 그 새우 먹이를 파는데 페인트통 같은 곳에 그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크기로 새우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믹스, 가늘게 갈아서 그렇게 만들어서 담아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사서 그 새우팥 그 중간에 있는 주황색 먹이통에다 가득 담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닷속에 그 새우팥을 놓는 거예요. 그 줄을 한 400피트? 어떤 건 막 1600피트까지 쓰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길게 드리워서
놓고 위에 V를 다는 거예요. 그리고 V에다가 이름을 써놔서 이제 저희가 우리 V인지 그거를 이렇게 보고 찾아서 그거를 건져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있는 새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복골복이랄까? 어떨 땐 이렇게 럭키하면 정말 많이 잡히고요. 어떨 땐 3마리, 4마리 이렇게 잡힐 때도 있는데 요번에 완전 대박친 거예요. 거의 한 40마리 정도?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잔님이랑 혜더님도 맛을 봤답니다. 세상에, 작년에는 복자랑 같이 갔을 때 얼마 많이 안 잡히니까 잔님하고 혜더님은 전혀 안 드시는 거예요. 자기네는 알래스카 있으니까, 자주 먹을 기회가 있으니까 언니 다 먹으라고. 그래서 저희 부부하고 복자 부부가 실컷 먹었거든요. 아, 근데 요번에는 같이 혜더님이랑 잔님이랑 다 맛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미안하지도 않고 정말 맛있게 너무 행복하게 먹었답니다. 많이 가진 자의 여유. 처음에는 까서 바로 그 아무것도 초장 이런 걸 찍지 않고요. 그냥 먹어봤거든요. 정말 그 새우 향, 그리고 쫀쫀함, 그리고 달달함, 입에서 막 살살 녹아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초장도 찍어 먹고 와사비 간장도 찍어 먹고 그랬답니다. 새우파 또 건지는 거예요. 요번에는 소라가 잔뜩 들어있는 거 있죠. 뿔소라. 그래서 요번에 귀한 소라 맛도 봤답니다. 아, 정말 그 기총 있죠. 그 기총을 살짝 빼고 그리고 먹었더니 얼마나 달고 맛있던지. 먹거리가 이번에는 너무 풍부해가지고요. 이렇게 먹여주고 사이좋게. 작년에는 서로 먹으려고 막 쟁탈전을 막 벌였었거든요. 아, 진짜 올해는 새우를 원없이 먹어봤네요. 이렇게 머리는 또 다 따가지고요. 그 딱딱한 부위만 제거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삼겹살 굽는 옆에다 바짝 구워요. 그래서 먹었더니 진짜 또 먹고 싶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꼭 알래스카 한번 가서 새우잡이 하셔가지고요. 이 맛을 꼭 보셔야 돼요. 꼭꼭꼭꼭꼭. 세상에, 새우가 얼마나 싱싱한지요. 눈에서는 야광빛이 막 나요. 그리고 이 새우가요, 알래스카에서 잡히는 특산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알래스카 가시면 꼭꼭 이 산새우, 생새우, 이 새우를 꼭 맛보고 오셔야 돼요. 아, 진짜 회로도 맛있고, 이렇게 머리 그 속에 있는 것만 따서 바짝 구워갖고 다 바삭바삭하게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혜더님이 이렇게 방법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이것 좀 봐요. 삼겹살에 김치 볶음밥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줘서 저희는 진짜 너무너무 잘 먹고요. 혜더님 고마워. 아우, 이렇게 가면은 항상 그냥 먹거리 챙겨주고, 어떡하면 새우 많이 잡게 그냥 열심히 도와주고, 그리고 생선도 막 재빠다라고, 다들 재빠다라고 막 미끼도 너무너무너무 푸짐하게 잘 썰어주고. 아, 우리 혜더님 최고다 최고. 혜더님, 잔님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새우도 먹고 볶음밥도 시큰해서 먹이니까 다들 이렇게 신이 난 거예요. 최 사장님까지, 농장 태사장님까지 춤추는 거 봐요. 와, 진짜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출입이었답니다. 저희는 요번에 새우 팥에 넣는 그 미끼로 그냥 새우 사료 있잖아요. 거기서 파는 사료, 그거에다가 고양이 캔을 살짝 섞어서 해봤는데요. 닭다리하고 돼지고기하고 그런 것들도 진짜 잘 잡힌대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여러 방법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잔님 배에는요, 그 새우팥을, 그 깊은 곳에 있는 무거운 그 새우팥을 끌어낼 수 있는 그 모터로 된 자동으로 이렇게 끌어 스위치만 누르면 윙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도르래가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걷어 올리는 게 아주 이지한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걷어 올려서 그거를 이제 다시 그 미끼를 넣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바닷속으로 들이우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그런 장치가 없으면 끌어올리기에 정말 힘이 들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낚시용품 파는 데서 파는 새우팥 말고요.
그냥 왜 양쪽으로 들어가는 어항 같은 그런 통발이 있잖아요. 통발. 그 통발을 들이우면 훨씬 더 걷어올리기 쉬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통발은 되게 가볍잖아요. 그 낚시용품 파는 데서 파는 그 새우팟은 조금 무게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작은 통발을 넣을 때는 항상 그 먼저 통발 달기 전에 그 무거운 추를 달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바닥을 찍을 수 있고 스팟새우는 바닥에서 자라니까 사니까 그러니까 그 항상 그 이렇게 새우 잡이나 뭐 어디든지 미국 에 있는 어느 주든지 낚시를 가실 때는요 그 주위에서 그 피싱 게임에서 정해준 그 룰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룰을 잘 알아보고 숙지하셔서 꼭 지키셔야 돼요. 우리 한인 분들 중에 뭐 전복 딸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한국하고 똑같은지 알고 고동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골뱅이 그런 거 많이 따가지고 오다가 걸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뭐 그냥 가서 다 막 이렇게 바켓으로 하나씩 막 따다가 이렇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는 룰이 있어서 한 사람당 하루에 1인당 25개 뭐 이렇게 정해진 룰이 있어요. 각 주마다 다 틀리니까요. 가시는 곳마다 꼭 피싱 게임에서 정해진 그 룰을 꼭 알아보시고 그 룰대로 따라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낚시가게 처음 시작했을 때인데요. 그때 어떤 손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고동을 바켓스 그 페인트 바켓스 있잖아요. 거기로 하나 가득 따가지고 오다가 피싱게임에 걸렸대요. 근데 벌금이 3만 불이 나왔다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걸리면요. 이게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걸린 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코트에 나가서.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해야죠. 비용도 많이 들고 속도 많이 썼고 막 진짜 안 돼요. 룰을 어기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싱게임에서 정해진 룰 꼭 알아보시고 어디 가든지 꼭 거기에 준해서만 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새우팟을 세상에 이 생선이 들은 거예요. 꼭 생긴 게 구루퍼처럼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게 왜 그 구루퍼가 뭐냐면 다금바리. 그래서 저희가 잡자마자 바로 이렇게 최 사장님이 회를 떠주셨거든요. 그래서 맛을 봤더니 세상에 얼마나 그 식감이 이에서 씹히는 식감이 막 오돌꼬돌 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막 쫄깃거리고 달달하고 와 진짜 완전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너무 크지 않아서 회 양은 적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하나씩 다 맛보면서 이렇게 그 행복한 그 식감과 맛 그 달콤한 언니 좀 봐요. 아, 너무 맛있대잖아. 다들 막 이 맛이야. 이 맛에 낚시를 오는 거야. 저희가 미국에서 배를 빌려서 차터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항상 외국 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저희가 바로 잡자마자 회를 바로 떠서 먹기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잔님 배를 타면 그 자리에서 금방 잡은 걸로 대구가 잡히면 대구지리탕, 명태가 잡히면 생태탕. 아니 글쎄 알래스카 그곳에서 명태가 잡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잡았으니까 그건 지방태죠. 지방태. 세상에 오랜만에 지방태 맛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회도 그냥 새우도 그냥 바로 회로 그리고 금방 잡은 그 생선도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회를 떠서 그냥 이렇게 요리해서 먹고 회로 먹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한국은 제가 작년인가 그작년인가 나가서 그 칼치 낚시배를 탔는데요. 금방 잡은 걸로 선장님이 막 회도 해주시고 그리고 막 오뎅탕도 막 간식으로 주시고 막 그 다음에 비빔밥으로 저녁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패싹도 굉장히 쌌던 것 같은데 70불인가? 70불이 좀 안 되죠. 그러니까 7만 원 냈으니까.
싸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미국은 배 타는 싹도 굉장히 비싸지만 가면 또 이렇게 바로 잡은 걸로 저희가 요리를 해먹는 건 상상을 못하거든요. 근데 알래스카 잔님 배를 타면 바로바로 잡아서 이렇게 즐겁게 먹으면서 행복한 추억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트립, 피싱 트립이 된답니다. 혹시 알래스카 가신 분들 중에 정말 잔님 배를 타고 낚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저기 위에 제가 전화번호를 넣었거든요. 연락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가족처럼 참 잘해줄 거예요. 잔님, 해다님, 이 영상 보고 가시는 분들께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새우판 넣는 곳에 이제 그 새우 그 먹이 사료로 된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선도 잘라서 넣어보려고 이제 해더님이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새우팟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걷는 중이랍니다. 여기는 그 위리어 항구에서 조금 나간 곳인데요. 여기 지금 이 로프가 밧줄이 한 1,400피트 정도 쓰여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깊이는 한 400 정도 되지만 물살이 세서 이렇게 쓸려가니까 아마 그렇게 긴 걸 쓰는 것 같더라고요. 금방 올렸던 것은 잔님 친구분 새우팟이었는데요. 그 친구분이 낚시하러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금방 걷어서 보고 간 것 같아요. 걷어 올리니까 새우가 한 마리도 안 들어있고 먹이는 아직 가득 찬 상태로 있기에 그거는 다시 생선을 조금 더해서 넣어서 이제 새우팟을 다시 들여놨고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찾아서 그거를 끌어올리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가끔 이렇게 새우팟을 들여놓으면 새우팟이 뭐 물살에 쓸려가거나 뭐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새우팟을 잃어버릴 때가 있나 봐요. 근데 요번에 낚시하러 가서는 자님이 예전 오래전에 들여서 놨다가 잊어버렸다고 못 찾았던 거를 두 개나 찾았답니다. 새우팟도 꽤 비싸요. 하나에 뭐 한 150불 정도 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두 개나 찾았으니 아 정말 기분 좋았죠. 그 오랫동안 있었던 데는 새우는 없고 골뱅이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 뿔소라 그게 들어있어서 저희가 뿔소라를 맛있게 맛보았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찾아서 이렇게 또 새우팟을 올리는 중이에요. 과연 몇 마리나 들어있을까? 이렇게 올릴 때요, 그 기대감도 굉장히 행복해요. 얼마나 들어있을까? 아, 이번엔 꽉 차있을까? 이번엔 뭐가 들어있을까? 문어 혹시 들어있지 않을까? 저희가 문어가 들어있으면 문어 라면 한번 끓여 먹고 올라 그랬는데 문어는 안타깝게 아쉽게 안 들어있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래도 몇 마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우 라면까지 맛볼 수 있는 럭키함을 맛보고 왔답니다. 아 진짜 기분 짱이었어요. 완전 짱. 그래도 막판에 한 17마리 꽤 많이 들었죠. 사이즈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회 이제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하면서 회로도 먹고 그리고 머리는 또 그 구워서 바삭바삭하게 구워서 도 먹고 그리고 머리 또 몇 개 남겨가지고 새우 라면 그 먹고 싶던 새우 라면을 드디어 맛보게 됩니다. 아우 국물이 달아요 달아. 요번에 새우가 럭키하게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가 많이 많이 잡아서 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까는 것도 이제 한두 개 막 이렇게 많이 까다 보니까 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새우 까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새우 까는데 명인 달인이 됐답니다. 또 이제 새우를 이렇게 구워서 바삭바삭하게 구워서도 먹고 그리고 새우 라면도 너무 많이 넣으면 그 국물이 달아서 제맛이 안 난대요. 자님이 해먹어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10마리 정도만 새우 라면에다가 집어넣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구워서 먹었답니다. 아 정말 이봐요. 이렇게 생새우 회가 또 한 접시가
멋지게 이렇게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이좋게 막 이렇게 양복까지 해가면서 요번에 여유있게 작년 같지 않고 작년에 서로 먹으려고 빼앗아 먹으려고 막 그랬는데 라면 정말 지금 또 먹고 싶다. 막 침 고여요. 침샘 완전 자극하는데요. 아 진짜 너무 맛있는 그 라면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해더님, 찬님 정말 고마워. 감사해. 복 많이 받아. 진짜 우연한 행복의 캠피디님 덕분에 이렇게 잔님 소중한 인연 잔님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사는 잔님과 그리고 페어뱅크에 사는 은선씨를 알게 돼서 이렇게 호강을 하고 있으니 아 진짜 캠피디님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 만나면 제가 한통 낼게요. 이렇게 멋지고 좋은 분들을 소개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새우잡이 완전 마스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나갈 때 도로래, 자동 도로래가 있으면 새우팟을 사세요. 그 낚시용품 파는 전문점에 가셔서. 그래서 거기에 그 이렇게 먹이통 빨간 주황색이에요. 그 먹이통에다가 그 새우 사료 같은 거 있어요. 개하고 고양이 사료처럼 생긴 거. 그거를 사서 거기다 꽉 채우세요. 그리고 바다에 들이우고 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두면 더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운 좋으면 들이우고 난 다음에 반나절만 지나도 엄청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새우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끼로는 닭다리 아니면 돼지고기 아니면 그 사료 그리고 생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잘라서 넣어도 괜찮고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양이 사료 있잖아요. 캔으로 된 거 그거를 구멍을 몇 군데 이렇게 뚫어서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그 팥에 집어넣어 놓으면 아마 또 효과가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트라이 해보시고요. 대박 치셔서 그 맛있고 귀한 알래스카의 특산물 스파새우 생새우 회를 마음껏 드시고 오세요. 저희는 아마 이 생새우 회 맛에 중독돼서 해년마다 가게 될 것 같아요. 해더님, 쟈님 우리 미워하지 마. 해년마다 갈 거야. 기념.